어제 부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동탄에 있는 강동궁 선수와 차명정 선수가 운영하는 강차 당구연구소 아카데미에 갔다 왔습니다. 강차 당구연구소에는 당구 박사의 BPS가 설치되어 있어서 강동궁 선수와 차명정 선수가 당구 박사의 BPS를 이용해서 PBA 및 LPBA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 이틀 전에 LPBA 결승전에 나왔던 배치를 차명종 선수에게 보여줬더니 공부가 되는 좋은 배치라면서 옆에 있던 LPBA 선수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구 박사가 해석한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내용을 수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영상으로 편집 없이 직접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정상급 당구 선수가 가르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볼수 있어서 당구 박사 또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당구 박사의 해석과 차명종 선수의 실제 레슨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구 박사에서 소개하는 모든 배치는 당구 박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당구 연습을 좀더 효율적이고 재밌게 하고 싶은 분은 구입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현지 선수의 좀 안타까운 샷을 보면 현지의 옆돌리기 1, 2로 수록을 했는데 7세트에 용현지 선수가 초구 득점에 성공하고 2점 친후 지금 이런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치를 받았는데 용현지 선수의 공이 흰 공입니다.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죠. 용현지 선수는 이걸 옆돌리기를 쳤는데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런 배치가 의외로 실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배치 재미있다. 특히 옆돌리기라는 부분에서 재미가 있는데 옆돌리기가 잘 맞아주는 날은 잘 되는 날입니다. 근데 안 되는 날은 옆돌리기가 여지없이 쏙쏙 잘 빠지죠. 옆돌리기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맞거든요. 개인적으로 옆돌리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 입장에서 결승전인 상황에서 이런 옆돌리기가 안 맞았다 그러면 조금 타격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배치가 재미있는 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돌리기를 보통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서 좀 쳐야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볼 시스템을 배워서 옆돌리기를 치자라는 것이었는데, 먼저 볼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면 1라인, 2라인, 3라인, 노란 공은 3라인 근처에 있으니까 노란 공의 수는 3이라고 하고, 빨간 공은 1, 2, 3 정도 들어오면 득점이 될것 같으니까 3이라고 하고, 내공과 노란 공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 더하기 3 더하기 3. 볼 시스템으로 계산했을 때 9에 해당하는 배치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9로 맞춰주고 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9라고 했을 때 3팁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의 두께를 치면 이랬을 때이 노란 공이 두꺼운 두께를 맞았기 때문에 내공이 오기 전에 빨간 공 쪽으로 오거나 내공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스를 빼려면 아주 두껍게 쳐야 됩니다. 용현지 선수는 아주 두껍게 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전이 끝까지 남아서 길게 실패했는데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는 두꺼운 두께로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나는데. 이런 키스가 있기 때문에 용현지 선수가 이걸 알았는지 완전히 두껍게 쳤거든요. 용현지 선수가 빠진 거랑 비슷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TV를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배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실력일 수 있지만 안 맞았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좀안 좋았다.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쉬운 배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용현지 선수가 실패한 배치거든요. 이거 실패할 만하지. 이거 애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치. 한번 쳐보세요. 너이 배치 쳐봐. 쳐봐.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 한번 쳐봐. 어떻게 치는지 한번 쳐봐. 이 문제가 키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와, 오, 맞았어. 득점됐어. 그래서 이 공은 어려운 공이에요. 이게 두께가 여기 두께가 나와 있나? 여기요. 두께 몇 두께? 2분의 1이죠 지금. 8분의 5요. 8분의 5 네. 안 돼요. 안 돼요? 8분의 1 5로 치면 안 돼요. 더 두껍게? 이거는 거의 한 8분의 한 6 이상, 8분의 6 이상. 이렇게 치면서 키스를 키스가 안전하게 빼는 방법으로요? 요렇게 나가야 돼요, 요렇게. 두껍게 딱 쳐서 요렇게 나가요, 키스가 그쪽으로 빠지도록. 요렇게 빠져야지 맞는 공이지. 이거는 얇게 치잖아요. 딱안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쳐서 아까까지 칠수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이렇게 2분의 1 정도 두께로 내가 이렇게 치잖아요. 네. 키스가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두껍게 하라고 그치. 완전 두껍게 해서 키스를 완전. 득점이 되더라도 두껍게 키스를 빼는 방식으로 득점이 돼야 된다. 네, 주겠습니다. 완전 두껍게. 당점도 낮추고 회전 빼고. 그렇지. 요렇게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용현지 선수처럼 빠졌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를 얇게 쳤다면 이거는 이제 그 이해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패스만 하면 이거 내용 고쳐야 되겠네요. 아, 가서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있지. 그렇지. 오케이. 완벽한 거지. 오, 나이스. 이렇게 쳐야지 득점. 뒷공도 포지션까지 됐어요. 맞아. 예.